보면은 처음에는 완전 상반된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서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도 친해지기가 조금 힘들었어요. 오빠가 낯도 가리시고 저도 낯을 가려서.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제 서로 편해지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맞춰주시고 또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또 연기하는 데 있어서 감정 연기할 때 되게 많이 기다려주시는 배우세요. 그래서 같이 호흡 맞추기에 정말 만점짜리 배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. 예, 어, 네. 옆에 있는 성훈 씨도 극찬해주는 온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말씀해 주시죠. 호흡 어떠셨습니까, 두 분이? 굉장히 거짓말을 하려는 거 불안한가 봐요. 이게 제 밑에서 손이 계속 불안하게. 일단 처음에 둘 다 성격이 너무 좀 다르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호흡을 떠나서 일단 사이가 그렇게 좀 친하진 않았어요. 그건 좀 대면대면한? 근데 대면대면한데도 어차피 극 중에서 초반부터 쭉 가는 게 서로 상극이고 항상 싸워야 되니까는 그 대면대면한 어떤 그런 사이를 굳이 같이 뭔가를 좀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호흡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고 이제 후반부로 뭐 뭘 할 때마다 둘이 같이 다니고 하니까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친해지고 호흡도 너무 잘 맞아서 현장에서 장난도 정말 심하게 많이 쳤던 것 같아요.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쟤네 저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장난을 좀 많이 치고 호흡이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. 저렇게까지 할 정도의 장난은 예를 들면 어떤 장난인 거죠? 암바가 들어갔나요? 아니면 암바보다는 뭐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 배 때리기 뭐 이런 거. 근데 정말 배 때리기요? 최선을 다해서 때리시더라고요. 아, 심지어 또 맞으셨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정말 저래도 되나 싶네요. 네. 그 정도는 이제 호흡이 좋으셨고요. 네, 자, 그만큼 우리... 친해가지고. 아, 네. 예.